한국 최초의 공룡화석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. 사람이 살기 전 지구에 살았던 공룡에 대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바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답니다. 지난 2008년 경기 화성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뿔공룡 화석이 발견되었어요. 이 화석은 시청 공무원이 방조제 주변을 청소하던 중 발견했는데 공룡 뒷다리부터 꼬리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희귀 화석이에요. 연구에 따르면 발견된 화석의 뿔공룡은 과거 1억 2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전기에 살았고 몸 길이 약 2.3m의 높고 납작한 꼬리를 가지고 두 발로 걸어 다닌 것으로 추정되었어요.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았고 이 공룡은 화성시의 이름을 딴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.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공룡 화석은 현재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 센터에 전시되어 있어요. 우리나라에 또 어떤 공룡들이 살았을까요?